요즘에 콜레스테롤 수치 높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고지혈증 약 드실 때 반드시 함께 챙겨야 될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고지혈증 약을 드실 때이 코엔자임 Q10을 특별히 챙겨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코엔자임 Q10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그와 함께 구체적으로 몇 밀리까지 드셔야 되는지 여기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충격적인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통계였냐면요,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에서 6명 중에 한 명이 고지혈증의 위험에 처해져 있다, 이겁니다. 사실 고지혈증이란 말 요즘에는 많이 안 쓰고 요즘에는 이제 이상지질혈증이란 말을 쓰는데요. 왜 그러냐면 콜레스테롤이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낮은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고지혈증보다는 이상지질혈증이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약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약이 바로 스타틴 계열의 약들입니다. 그래서 스타틴이라고 많이 불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약을 먹을 때 반드시 함께 챙겨야 될 영양소가 바로 코엔자임 Q10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스타틴 계열의 약은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 효과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 간세포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합니다. 보통 이제 세포 안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그런 화학적 기전이 있거든요. 이 콜레스테롤을 쭉 만들어내는 화학적 기전이 있는데 이때 사실은 이 코엔자임 Q10이 콜레스테롤과 함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화학적 기전을 통해서 처음에는 뿌리가 갔다가 쭉 내려오면서 한쪽으로는 콜레스테롤로 빠지고 한쪽으로는 코엔자임 Q10으로 빠지면서 두 가지가 함께 만들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스타틴 계열의 약들은요, 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이쭉 내려오는 그 합성 과정에서 이 윗단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중요한 효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도와준 효소, 그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이 콜레스테롤 생성을 낮추는 거죠. 이 효소가 바로 그 유명한 HMG-CoA 환원 효소라는 겁니다. 이 환원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 형성을 낮추기 때문에 결국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를 억제해버리면 콜레스테롤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오는 코엔자임 Q10도 생성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틴 계열의 약을 쓰게 되면 콜레스테롤은 잘 떨어뜨릴 수 있지만은 정말 몸에 꼭 필요한 이 코엔자임 Q10의 생성까지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코엔자임 Q10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역할은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이 코엔자임 Q10은요, 이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꼭 필요한 성분인데요. 자, 우리가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있죠. 많이들 아실 겁니다. 바로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이 있는데요.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생기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ATP를 만드는 마지막 단계, 바로 전자 전달계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코엔자임 Q10은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마지막에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꼭 필수적인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장기들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장기에 코엔자임 Q10이 많이 몰려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심장. 그렇죠. 심장은 계속 뛰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심장에 코엔자임 Q10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육, 그리고 뇌 같은 아주 필수적인 그러한 기관들에서 굉장히 충분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코엔자임 Q10은 정말 중요한 하나의 역할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항산화 역할입니다. 항산화 잘 아시죠?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가 많아지게 되면 이 세포들을 산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고 또 심지어는 노화를 빨리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여러 가지 이 산화를 일으키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물질이죠. 근데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 뭐 비타민 C도 있고 비타민 E도 있지만요. 그런데 이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코엔자임 Q10은요,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할수 있는 이유가 아주 특별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불안정할 때 이렇게 전자를 하나 전달해주면서 안정화시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부로부터 먹을 수도 있지만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죠.
그래서 코엔자임 키트는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또 함께 항노화 작용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중요한 코엔자임 키트니 이 스타틴 계열의 약을 먹게 됨으로써 합성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타틴 계열의 약을 먹을 때 부작용 중에 하나가 피로감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미국 심장학회지에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스타틴 계열의 약을 먹고 나서 생긴 근질환 증상 중에서 근육통이 있었는데요. 코엔자임 키트는 100mg 정도를 한달 동안 복용시켰더니 근육통이 40%까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틴 계열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코엔자임 키텐을 함께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또 추가로 이 코엔자임 키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 코엔자임 키텐은 20대, 30대에 몸에서 피크를 이루면서 많이 생성이 되다가요. 40대, 50대가 넘어가면 정말 안타깝게도 그 만들어지는 양이 거의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타틴 계열의 약을 드시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40, 50이 넘어가면 코엔자임 키텐 복용을 우리가 드실 것을 권장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특히나 스타틴 계열의 약을 드신다면, 그렇죠. 당연히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드셔야 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스타틴 계열의 약을 드시지 않는 분이라면 하루에 약 50ml 정도, 많아봤자 100mg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타틴 계열의 약을 드신다면 최소한 100mg 이상으로 드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댓글로 이런 코엔자임 키트 같은 거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좋으냐, 제품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 죄송하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제품을 추천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동환 TV 구독자와의 소통 밴드가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밴드 중에서 건행모라는 밴드인데요. 아래 설명란에 보시면 건행모 링크가 있고요. 거기 들어오셔서 거기에 그 게시판 중에 질문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댓글로 비밀 댓글로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특히나 스타틴 계열의 약을 드시는 분들께서 꼭 챙겨야 될 영양성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코엔자임 키텐이죠. 이 코엔자임 키텐은 에너지 생성뿐만이 아니라 항노화에도 너무 중요한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챙겨야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님들 코엔자임 키텐 잘 챙기셔가지고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